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이피티 프라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며칠 지났는데, 뭐 그전에 이벤트들 뭐 인더머니 한 것도 있고, 뭐 세트도 주전했는데 떨어졌고, 뭐 이래저래 막 아픈 상황을 많이 겪었지. 그래가지고 뭐 여러 상황을 겪다가 드디어 뭐 결국에 중요한 건 메인 이벤트죠. 그래서 오늘 메인 이벤트 데이 1 딱 두 번밖에 기회가 없어. 데이 1 A와 B.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을 준비했거든, 투블렛을. 그래서 이제 A에 지금 이제 레벨 4레벨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무려 5,300유로야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50만원짜리 엄청 비싼 메인 이벤트지. 그래서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전이고, 그리고 또 유럽 사람들이랑 또 세계적인 사람들이랑 또 대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트로피를 보면서 파이팅 해보도록 하자고. 레지하러 간다. 자, 이제 유로를 내고 이제 레지를 했어. 그래가지고 레드 테이블 12번. 이게 테이블 셀렉도 진짜 중요한데, 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만 운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너무 미국과는 다르게 레크레이션 플레이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벌써부터 323명이 레지를 했네. 칩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갖고 땡큐. 드디어 메인 이벤트 칩 받았습니다. 데이 1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메인 이벤트 디너 브레이크가 드디어 됐는데, 아, 뭐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 너무 잘하는 애들 많고. 근데 지금 우람조가 갑자기 여기 있는데, 지금 무슨 게임 하고 계세요? 아, 지금 홀스 하고 있습니다. 홀스. 아, 메인 이벤트 왜 안 하고 홀스를 해? 특이하네. 우리 홀스야 지금. 홀스. 아, 메인 이벤트를 한번 했다고? 홀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홀스 하고 있습니다. 알죠, 알죠. 알죠. 홀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 홀스 칩 좋아요. 메인 이벤트 지금 이피드 처음 하잖아.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 너무 맞죠. 재밌죠. 완전 너무 잘해. 진짜로 맞아. 뭐 그냥 아, 그리고 다들 존나 포커의 진심이. 포커의 진심에 뭐 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없어. 그냥 팁 얼마 있어요? 그 23,000. 오. 23,000. 뭐 뭘 오야. 23,000으로 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이 너무 재밌어. 자, 에이스 딜스 대 에이스 킹 하트입니다. 2만 원 떨어지면 이겨요. 이겼습니다. 자, 다시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7만 칩 만들었는데, 에버리지가 지금 7만 1000이죠. 거의 비슷해요. 계속 똥슛 하고 있다가 뭐 쇼스택 거 조금씩 주워 먹고 하다가 오늘은 400 엔트리가 나왔네요. 네, 167명 살아 있었고, 20분 브레이크니까 또 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 1을 건강한 스택으로 통과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레벨 남았습니다. 데이 1 통과까지. 지금 살아있는 자들. 아, 우리는 작전을 초칩이라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아셨죠? 돈 안 쓰자. 칩 없다고, 예, 칩 없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돈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데이 1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10레벨까지 해서 오늘 10시간 동안 했고, 에버리지가 95,700인데 저는 75,000, 79,000인데 지금 이제 침라이스 해가지고 71,000이 될지 75,000이 될지. 마지막 침라이스 실패하면서 75,000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데이트로 갑니다. 원블렛으로. 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EPT에 와서 스페인 최고의 플레이어 마테오를 만나는데요. 하이. 자, 마테오, 이제 우리가 신들의 전쟁이랑 TV쇼 나오는데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신들의 전쟁 파이팅. 신들의 전쟁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예, 땡큐. 자,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EPT 데이 1 메인 이벤트 통과자들 모시고 잠깐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제주도사는 김남명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사는 김남명 씨, 그리고 수원사는 정다운입니다. 아, 자, 두 분 다 EPT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해외가 해외도 처음인데
처음 와가지고 유럽에서 메인 이벤트 데이원을 어쨌든 통과했어요, 가까스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바이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그거에 비해 칩을 이제 조금 주는 편이니까. 칩이 너무 적다. 예. 초반이어도 뭐 1, 2레벨에도 뭐 한 번에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칩이 너무 적어서 조금 더 쫄깃한 것 같아요. 쫄깃했다. 그리고 우리 다원 씨는 해외 토너를 유럽으로 처음 잡았는데, 데이원 한 소감? 아, 일단 어제 그 유레카 하이롤러를 처음 했었는데 테이블 좀 잘못 만나가지고 막 메인 이벤트 유럽 뭐 20억 먹은 친구, 뭐 전 세계 26등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집에 가야 되나 했었는데, 오늘은 뭐 오늘의 친구들은 약간 한국에서 보던 듯한 친구들. 테이블이 좋았다. 네, 테이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데이1이 막 시작이니까 이제 데이2, 네. 데이3 갈 길이 멉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만큼 또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한국 플레이어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남영군, 다운군, 여로빠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지금 메인 이벤트 데이1이 끝나고 옆 테이블에서 홀스라는 게임 있어요. 홀스라는 게임, 여러 가지 게임을 동시에 하는 건데, 우리 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희망 조우람 선수가 메인 이벤트에서 떨어지고, 무슨 소리야? 이거 알려야 됩니다. 메인 이벤트에서 떨어지고 바로 이걸 레지해가지고 파티를 갔다. 이게 웬만한 마인드 장착 아니면 힘든 거거든. 이게 EPT 지금 한국 선수 첫 파이널 지금 갔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진짜 메인 떨어질 때만 해도 정말 막막했는데, 야 그래도 이렇게 또 파이널 테이블을 가니까 또. 근데 트로피 받아야 됩니다. 아, 그거 아니면 의미 없어. 그러니까 트로피 아니면 의미 없어. 이게 상금도 적기 때문에 맞아. 무조건 트로피 타이틀 맞아. 하나 가져가야 되니까. 맞죠, 맞죠. 저희가 옆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아마 파이널 테이블 제일 좋은 테이블일 것 같긴 한데. 직장인들의 희망 조우람. 그렇죠. 파이팅.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아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까르교 입구입니다. 까르교 입구에 왔는데 너무 웅장해요 지금. 와, 웅장한데 귀때기가 그냥 추워버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와 이거 봐봐, 말 안 돼. 와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이거. 와 진짜 아름답다. 자 여러분, 까르교를 지금 건너왔는데 귀랑 다 얼었어요. 코랑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영상 찍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 모드 지금. 와 근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뭐 걸으면은 유럽에 포커투어 오시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EPT 프라하로 오세요. 프라하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메인 이벤트 대망의 데이 2. 드디어 아침이 밝았는데 1시간 40분 뒤면 시작하는데 경기 전에 밥을 먹으러 왔어. 오늘부터는 90분 블라인드 업이야. 굉장히 높고 블라인드가 1500, 스몰 블라인드 1000, 그리고 빅 1500이어가지고 내가 7만 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만한 스택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통과하고 데이3, 데이4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유럽에 와서도 인더머니를, 메인 이벤트 인더머니를 하게 되면 WSOP 메인 이벤트, EPT 메인 이벤트 이렇게 다 하게 된, 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메인 이벤트 데이 2 착석했습니다. 제 칩이 있고 7500 칩이 있습니다. 자 메인 이벤트 데이 2는 버튼은 저희 테이블에서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 몇 번 뽑을지 딜러가, 플로어가 이제 와서 체크해서 합니다. 오늘의 버튼 2번입니다 자 메인 이벤트 데이 2 첫 번째 레벨 90분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인데 7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4만까지 내려갔어요. 계속 이제 그 7만 스택을 유지하다가 킹8 3 하트로 한번 사용했다가 거기서 좀 작살나고, 블라인드 다음에는 1200인데 제가 이제 4만 1000 정도 있어요. 21위 정도 있는 건데 보니까 또 데이 2 첫 번째 레벨에까지 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프라이즈 풀이 나올 것 같은데 332명 남은 상황에서 인더머니가 과연 몇 등까지 줄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20BB로
잘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좀 관건이긴 하네요. 다음 레벨이 중요합니다. 상금이 확정이 될라 봐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했고 얼마가 나온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1등이 무려 한 15억 정도 되고 그리고 183등까지 인더머니네요. 지금 303명 남은 상황인데 무조건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이스킹이 나오네. 에이스백도 에이스킹 잘 떨어지나? 데이트까지 어렵게 왔지만 그 한 스팟을 좀 지면서 칩이 좀 내려갔는데 블라인드업이 바로 되면서 20BB로 됐다가 마지막에 에이스잭으로 제가 이제 6.5BB로 올인 넣었는데 바로 뒤에서 에이스킹이 나오네요. 첫 메인 이벤트 도전이었는데 인더머니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벤트들 뭐 미스터리 마운티나 만불 하이롤러 이벤트들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도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이벤트 떨어지니까 엄청 아파가지고 아쉽네요. 네. 어쨌든 다음 이벤트를 향해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